낙담할 만한 상황이 닥쳐도 나는 한 시간이면 걱정을 모두 없애버리고 낙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일단 서재로 들어가 역사서를 아무 책이나 집어든다. 아무 쪽이나 펼친 다음 펼쳐진 부분을 한 시간가량 읽는다. 역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고통스럽고 문명은 항상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역사서의 모든 책장은 전쟁, 기근, 가난, 질병, 인간의 비인간성을 담은 잔혹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 그 결과 세상이 끊임없이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좀 더 적절한 관점으로 현재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된다.